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추가 송환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. 대선 패자라서 가는 거다라고도 말했습니다.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을 강하게 더욱 비판했습니다. 한번 들어보시죠. 검찰은 더 이상 시간 끌기와 망신 주기에 얕은 술수를 부리지 말고 이번 세 번째 소환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다고 봅니다. 검찰 독재 정권이 쓰고 있는 오역의 역사는 생생히 기록될 것이고 그 대가도 반드시 치를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.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털어서 먼지가 안 나니 이재명 대표에게 먼지를 검찰이 묻혀서 털고 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지금 대선 패배한 직후부터 대선 패배 전과 후에 검찰의 수사 태도가 완전히 또 달라진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? 사실 저는 검찰이 증거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. 털어서 먼지가 안 나니까 먼지를 묻혀 갖고서 지금 터는 게 아닌가라고 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. 사실요. 먼지를 묻혀서 턴다. 김웅주 의원님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? 그러니까 증거를 조작했다? 아니면 이 먼지가 네 먼지냐 내 먼지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네. 만약에 남의 먼지를 갖다가 묻혀서 털고서 먼지 나왔네 이러면 검찰이 조작한 건데 네 먼지를 이렇게 묻혀서 턴 거면 누구 먼지입니까? 결과적으로는 지금 서서히 이제 가는 먼지의 종류가 먼지의 종류가? 이제 잡범 수준으로 만드는 거거든요. 먼지의 종류가 먼지. 어디를 가는데 별도의 호텔비를 요구했다. 뭐 100만 원씩 받았다. 이게 먼지 묻히기거든요.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이 사람이 뭐 개인 비리라든지 혹은 상상하게 만드는 먼지를 만드는 거예요. 왜 호텔에 가지? 호텔 비용이 왜 다른 사람이 내지? 그 사람이 돈도 있을 텐데 왜 100만 원씩 또 받아가지? 완전히 이제 잡범 수준으로 만드는 먼지를 묻힌다. 그런 의견이거든요. 예. 그래서 그것은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검찰이 핵심적인 증거를 못 갖고 있나를 의심하게 되고 자신이 없나 의심하게 되고 아 정말 정치적으로 지금 정치 공작을 하려고 하네. 완전히 다음에 어떤 그 대선 민주당 야권 대선 후보를 이제는 그야말로 어떤 몰상식하고 비윤리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가는 거 아닌가. 그런 의혹을 받게 하는 먼지를 만든다. 예. 그렇게 이제 정성호 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. 그렇군요. 전재호 의원님 어떻습니까? 지금 없는 먼지를 묻혀서 털고 있다라는 민주당의 강한 비판인데 그런데 또 측근들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법원이 이렇게 먼지를 잘 보더니 구속 이랬단 말이에요. 네. 어떻게 보세요? 없는 먼지입니까? 있는 먼지입니까? 먼지가 굉장히 잔뜩 쌓였는데요. 먼지가 잔뜩 쌓였는데. 예, 이게 이렇게 털리지 않게 뭐 스티로폼이나 비닐이나 이런 걸 씌워놨었어요. 예. 이걸 이제 벗는 순간 먼지가 확 나오는 상황이죠. 그러니까 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뭉기고 윙기고 뭉개했던 것이 이게 뭐 화산이 폭발하듯이 지금 이것저것 다 나고 있는 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저는 한동훈 장관 말이 정말 맞는 게 표를 더 얻는다고 죄가 날아갑니까?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. 표를 더 얻는다고.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지은 죄가 많으니까 정말 어떻게 대통령 돼서 이 지은 죄를 어떻게 뭉개보려고 하는 그런 방산 목적에서 출마를 한 걸로 보여요. 대선 출마 마저도.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대선 패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무슨 치외법권이 아니잖아요. 내가 뭐 대선 출마했던 사람이니까 사실 라떼는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? 내가 이런 사람이야. 내가 대선 출마한 사람이고 나 169석에 야당 대표야. 근데 나를 건드려? 사실 이것은 굉장히 오만하죠.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? 그때 2016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과 동일하게 강제 수사 받았던데 이렇게 얘기했어.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해야 되는 거는 국민과 동일하게 본인이 받고 있는 모든 혐의점에 대해서 동일하게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털어서 먼지 안 나면은 그게 뭐 어떻게 무죄가 되겠습니까? 뭐 검찰을 자꾸만 걸고 넘어지는데요. 무죄라는 것은 이게 이제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법원에서 가리는 거예요. 그래서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뭐라고 민주당이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법원의 판결마저도 그러면은
뭐 어떻게 뭐 법원이 어떻게 어 진짜 어느 편을 들어서 불합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? 그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러한 것은 결국은 저는 뭐 이재명 지사가 무례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전과 사범에 저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본인이 정말 떳떳하고 한다고 하면 팩트와 증거로서 거기에 대응하시면 된다.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예, 잡범 수준으로 만들면서 핵심 증거를 없으면서 먼지를 키우고 있다라는 또 김용주 의원님의 비판과 그동안 먼지가 안 나게 무언가를 꽁꽁 싸매고 있다가 이제 먼지가 다 나오는 거다라는 또 전주혜 의원님의 의견, 먼지 공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